맛살 튀김 같은데. 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오! 오! 여러분들은 지금 대륙남과 함께 전 세계 실시간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대만을 가게 됐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었네요. 기내식 리뷰 이따가 곧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안에 이제 곧 날아오를 겁니다. 날씨 좋네. 아, 예, 여러분들 한숨 자다 보니 이제 기내식을 먹을 시간이 왔습니다. 저기 보시면 지금 아주 분주하게 배식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제 도시락이 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 항공은 어디냐면 에바 항공입니다. 대만의 제일 큰 항공사고요. 에바, 이 항공사의 기내식은 어떨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내식이 제 앞에 나와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기내식이 아주 귀엽게 잘 나와 있죠. 긴 비행에는 저는 와인을 먹는데 오늘은 사과 주스를 달라 그랬고요. 오늘 메뉴가 뭘지 맛은 어떨지 아주 리얼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제가 한번 오픈을 해 보겠습니다. 밥에 계란이랑 그 다음에 여기 약간의 야채와 그 다음에 여기는 튀김 같아요. 튀김 향이 되게 셉니다. 솔직히 비행기에서 이렇게 향이 센 음식 나오기 쉽지 않은데. 아, 대만 항공.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샐러드겠죠? 자, 샐러드, 당근, 목이버섯, 그 다음에 뭐 샐러리, 옥수수 요런 게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케이크 같은 거겠죠? 근데 이 케이크 그렇게 그냥 보기만 해서는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시식해 볼까요? 일단 밥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밥 위에 과연 이게 뭐가 이렇게 덮여 있는지 약간 덮밥 같은데 한약 냄새가 납니다. 이게 아마 루후안일 겁니다. 위에다가 이제 고기랑 이게 고기에다가 양념을 한 거를 여기 덮밥처럼 살짝 덮어가지고 비벼 먹는 그런 건데 말레이시아 항공보다는 조금 낫지만 맛 없습니다. 전 대만에서 그 야시장이나 식당에서 파는 걸 먹어봤거든요. 거기서 파는 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이거보다는 기내식은 어디까지나 기내식이라는 거. 한약 향기가 확 나면서 이 옆에 야채도 한번 먹어볼게요. 짜차이네요. 짜차이. 중국식 김치 같은 거죠. 이거는 복불복이 이건 뭐라 해야 될까. 호불호가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맛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도 이거 아예 못 먹어요. 저는 괜찮아요. 계란. 이게 무슨 계란이냐면 이게 계란은 시커멓죠? 썩은 계란 아니죠. 차에 절인 계란입니다. 이 계란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계란에 간이 다 돼 있어요. 짭짤하게 짭짤하면서 향이 아주 좋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계란 되게 좋아해요.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맛살 튀김 같은데 맛살 튀김 같은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뭐죠?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자, 이거 맛이 너무 좋은데요? 이게? 맛살인데 안에 새우가 통으로 들어가 있네. 야, 이런 게. 야, 이건 더 먹고 싶다. 야, 이거 맛있어. 맛있어요. 이건 샐러드.
샐러드는 상큼합니다. 상큼하고 이상한 양념 안 돼 있고요. 짭짤하게 아주. 전 개인적으로 이 목이버섯을 되게 좋아해요. 목이버섯이 장을 청소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야, 요거 무반 요것만 빼면 야 다른 거 다도 훌륭한데? 맛이 괜찮아. 내가 지금 니들이 너무 말레이시아 항공에 잡혀 있어서 그런가? 아니, 너무 맛있는데? 케이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 나 흠을 잡고 싶은데 괜찮아, 나쁘지 않아. 대만 에바 항공이 기내식 전체적으로 먹을만 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먹을만 합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에서 기내식 먹었던 것처럼 막 기분이 막 그렇게 드럽진 않아요. 이 정도 먹으면 이 정도면 뭐 아주 감사하게 잘 먹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일단 잘 먹겠고 이따가 착륙해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거를 다 먹은 다음에 한 개 더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안녕.